예, 합장하시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하세요.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 법 깨달아지이다. 부처님 법 깨달아지이다. 예, 교재 펼쳐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지관을 닦는 법, 행주 좌와 가운데 혹은 일을 할 때 혹은 말을 할 때 우리가 지관을 닦는 법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딱히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고 중요한 게 항상 이 마음을 관찰하고 이 마음을 항상 오른쪽, 좋은 쪽으로 다스리고 항상 이 마음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여실하게 뚫어보아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근의 문 가운데 지관을 닦음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자 육근이 뭐예요? 이거 무조건 외우랬어요. 안, 이, 비, 설, 신, 의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생각 맞죠? 그래서 육근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아리와 우리의 이제 생각을 뜻하는 건데 우리 이제 몸뚱아리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 다스려라? 우리의 번뇌라는 게 우리의 거친 번뇌들이 다 몸뚱아리에 집착하는 거예요. 눈으로 집착하고 귀로 집착하고 코로 집착하고 맛으로 집착하고 몸으로 집착하고 다 몸뚱아리로 집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의 이 욕망을 잘 다스리는 것이 불법을 닦는 요체예요. 불교 불교하는데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내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육근, 안입이 설신이라는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 나의 몸뚱아리를 통해서 지관,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다음은 육근의 문 가운데 지관을 닦는 것을 말하겠다. 이제 육근에서 지관,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는 것을 말하겠다. 1. 눈이 형색을 볼 때라고 했죠? 색.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을 색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을 뭐라고 한다? 색. 그래서 색성향 미초법 색. 첫째, 눈이 형색, 색을 볼 때 지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눈이 색을 볼 때 지를 사마타를 닦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형색을 보는 때마다, 그러니까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볼 때마다 마치 무엇과 같아서 예, 하늘의 달이 물에 비치면 그 물 속에 비친 달은 정해진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림자잖아요. 달 그림자. 달 그림자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지만 물 속에 달과 같이 무엇이 없다? 실체가 없다. 정해진 고정된 실체가 없다. 앞에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라는 말 자주 했죠? 이게 공사상이라고 했죠? 고정되어진 실체가 없다. 만약 뜻에 맞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형색, 색을 보더라도 무엇과 무엇을 일으키지 않고 탐욕과 애착을 일으키지 않고 뜻에 맞지 않는 형색을 보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색을 보더라도 성을 내거나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며 뜻에 맞지 않는 것도 아니고 뜻에 맞는 것도 아닌 형색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것을 보더라도 무명과 무명은 번뇌의 다른 뜻이죠. 무명 번뇌와 여러 가지 산란한 잡념망상 산란한 생각 잡념과 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를 닦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보면 막 움켜쥐고 싶죠. 그게 집착이에요. 애착이에요. 그 내가 싫어하는 걸 보면 막 밀어내고 싶죠. 그게 이제 성이고 분노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걸 움켜쥐고 싶은 게 탐욕.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밀어내고 싶은 게 성냉.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그 모든 허망한 생각이 바로 뭐가 될까요? 어리석음.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남자 배우 누구예요? 왜 남편이 보고 있을까 봐 말을 못 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요새 누가 유행인가? 박보검? 박보검을 보았다. 박보검을 보고 저 남자 내가 갖고 싶어 이러면 무엇을 일으킨 거죠? 탐욕과 애착을 일으키는 거고. 뱀, 여러분 뱀 싫어하죠? 갑자기 뱀이 나타나면 성을 내거나 뭐 번뇌를 일으키게 되는 것도 이제 진심에 들어가는 거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좋은 걸 보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거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내 마음자리의 중심,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을 닦는다고 한다? 지를 닦는다고 한다. 지, 사마타를 닦는다고 한다. 참 이게 어렵죠? 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든 나쁜 것을 보든 항상 마음이 여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겠죠. 근데 우리 중생의 수준이 그렇지 못해요. 예, 좋은 걸 보면 더 갖고 싶고 싫은 걸 보면 보기 싫고. 그래서 우리 중생이 겪어야 할, 중생이 윤회 세상에서 겪어야 할 팔고 중에 하나가, 여덟 가지 괴로움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싫어하는 사람 자꾸 봐야 괴롭다. 그 마음만, 좋다 싫다 그 마음만 톡 내려놓으면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우, 참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의 친아들이 라울라예요. 부처님의 친아들이 라울라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부처님의 가장 악독했던 악인 중에 하나가 대바닷다예요. 대바닷다. 아시죠? 근데 부처님을 찬탄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처님은 중생을 바라볼 때 라울라와 대바닷다를 구분하지 않는다. 중생을 향해서 자비심을 일으킬 때 친아들 라울라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거나 당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대바다타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거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 차별이 없다. 이런 개송이 있어요. 야, 정말 기가 막히죠. 그렇죠. 내 친아들하고 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아무런 차별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양 철학을 공부할 때 유교 있죠. 유교, 유가사상 하면 공자와 맹자를 이제 그 가장 그 으뜸으로 치잖아요. 공맹의 돌이다 해서 공자, 맹자. 그리고 중국 철학에 묵자라고 있었어요. 묵자. 뭐 밥묵자 이게 아니라 이 묵자라고 있었는데, 묵자가 주장한 건 뭐였냐면, 묵자가 주장한 거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자 였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중국의 예수다라고까지 불렀어요. 굉장히 예수님 사상하고 비슷하다고. 사람을 아무런 차별 없이 사랑하자. 내 아버지를 사랑하듯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똑같이 사랑하자. 그러면 이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주장인데, 그걸 맹자가 신랄하게 비판해요. 우리 맹자라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맹자는 뭐라고 했냐면, 야, 내 아버지가 다르고 남의 아버지가 다른데 어떻게 내 아버지와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차별 없이 사랑할 수가 있냐? 이거는 이단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중국의 수많은 지식인들은 이제 누구 편을 더 많이 들었을까요? 맹자 편을 더 많이 들었죠. 근데 불교 공부를 해보면 역시 누구 그릇이 더 넓었던 것 같아요? 묵자 그릇이 더 넓죠. 그래서 다 같이 밥 묵자. 그래서 저도 맹자 글을 잠깐 앞부분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맹자는 좀 거친 느낌이 들어요. 공자님은
학교의 온화한 교장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들고 맹자는 학생 교장 선생님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좋다 싫다라는 내 마음만 내려놓는다면 내 마음의 수행이 정말 깊어질 텐데 그게 참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게 수행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불자들한테 이런 얘기예요.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사랑하지 못할 만정 민폐는 끼치지 말자. 뭐는 끼치지 말자? 예. 근데 이것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장난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할 말 많은데 내가 참는다. 내가 진짜 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는 거 보면 갑갑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자꾸 닦아야죠. 예, 자꾸 닦아야죠. 자, 무엇을 눈이 형색을 볼 때 관을 닦는다고 하는가? 앞에서는 무엇을 닦는 거? 지를 닦는 거. 여기서는 관을 닦는 거. 마땅히 이렇게 생각을 해라.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즉 보이는 모양은 뭐하다? 텅 비어 공적하다. 텅 비어 공적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예,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데 그 인연법은 텅 비어 공적하다. 공, 집착할 바가 없어서 저, 고요해진 경지예요. 공적한 것이다. 앞에서 배웠죠? 무슨 까닭인가 저 앙근가 색진이 앙근은 안이비 설신이를 육근이라고 한다고 했죠. 색진은 색성향 미초법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육진이라고 했죠. 그래서 육근 중에 안근 색진은 육진 중에 색진을 뜻하는 거예요. 저 앙근가 저 색진이 텅 비고 밝은 가운데 보이는 것도 있고 또한 분별하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또한 분별하는 것도 없다라고 돼 있죠. 왜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앙근 나는 분명히 눈이 있고 색진 내 앞에는 책이라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분명히 나는 눈이 있고 분명히 내 앞에 책이 있는데 보이는 것도 없고 분별하는 것도 없다라고 했을까요? 누구 입장에서 한 얘기예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보고 있는 보이는 대상이나 보고 있는 눈이나 분별하는 것이 본래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광운 스님은 눈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눈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예, 끊임없이 무상이에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운 스님 눈앞에 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책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책이라고 분별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무 안입이 설신이 무 색성야 미초법 안입이 설신이 색성야 미초법 앞에 뭐가 붙어요? 무 어슬무자가 붙어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대요. 근데 이거는 머리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결국 무엇으로 깨달아야 된다?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알겠죠? 예,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라고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던 것들이 사실 실체가 없대요.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고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부증불감 더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래서 인연이 화합하여 그러니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연이 화합하여 무엇이 생기고? 안식이 생기고 안식이 뭐냐면 눈이 앙근이에요. 눈이 뭐라고요? 앙근. 눈에 보이는 대상이 색진이에요. 색경 혹은 색진. 육진하고 육경하고 같은 말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여지는 게 색진, 색경이에요. 그러면 눈만 있다고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식. 시체도 눈이 있어요, 없어요? 시체도 눈이 있지만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뭐가 없기 때문에?
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으로 대상을 볼 수 있는 마음 작용이 식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귀로 치면 무슨 식이에요? 이식이에요. 코로 치면 무슨 식이에요? 비식이에요. 이거 앞에서 여러 번 설명 들었죠? 네. 인연이 화합하여 무엇이 생겼다? 안식이 생겼다. 대상을 눈으로 대상을 볼 수 있는 마음 작용이 생기고 안식을 인연으로 무엇이 생기며? 의식을 생기며 눈으로 대상을 보면 눈으로 대상을 본 것을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 바로 무슨 식이에요? 의식이에요. 의식. 알겠죠? 안식은 눈으로 보는 마음 작용. 의식은 눈으로 본 그 대상을 분별하는 작용이 의식의 작용이에요. 이 의식이 능히 각가지 눈으로 본 형색을 뭐한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예쁘게 생긴 사람과 못생기게 생긴 사람을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예쁘다 못생기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쁘다 못생기다라는 게 없고 그냥 눈으로 그걸 봤을 뿐인데 눈으로 봐서 예쁘다 못생기다라는 그런 분별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예쁘다 못생겼다, 잘났다, 못났다, 좋다, 싫다는 사실 다 누가 만든 한바탕 쇼예요? 내 마음이 만든 쇼예요. 다 내 마음에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일체 법례와 선악 등의 법이 있으나 일체 법례와 선악 등의 선업과 악업 등의 법, 현상, 존재, 현상이 있으나 돌이켜서 그 모든 현상, 존재를 돌이켜보면 마땅히 형색을 생각하는 마음, 그 자리를 돌이켜서 관찰해보면 그 분별하는, 그 형색을 생각하는, 분별하는 모양의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사실. 마땅히 알아라, 본다는 것과 일체 모든 법은 필경 뭐한 것이다? 공적한 것이다. 본다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보여지는 일체 모든 현상도 실체가 없어서 다 실체가 없다. 공이고 텅 비어서 고요할 뿐이다. 그게 공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관을 닦는다고 한다. 자, 이제 앞에서 본 이 내용의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제가 읽어봤더니 결론이 하나더라고요. 나는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중생은 실체가 있다 있다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끊임없이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없다 없다라고 깨주고 있는 거예요. 부셔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꿈인데 나는 이 세상이 꿈인 걸 모르고 이 꿈이 진짜다 진짜다 진짜다라고 믿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꿈에서 먼저 깨어나신 분이 꿈을 꾸고 있는 우리한테 아니다 이거는 네 마음이 만든 환상이고 본래 실체가 없는 거다 이거는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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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반야심경 금강경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기 금강경 반야심경을 한번 공부해 보겠지만 지금 이렇게 공부해 놓은 에너지가 축적되면 나중에 이제 경전 하나 배우고 두 개 배우고 세 개 배우고 할 때 그게 이제 툭툭 터져요. 아, 이게 반야심경에서 말했던 그게 통하는구나. 아, 이게 천태소지간에서 배웠던 그게 통하는구나. 금강경을 보고 뭐 나중에 법화경을 보면 아 금강경에서 말한 내용과 법화경에서 말한 내용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상호보완하는구나 이런 게 쫙 이렇게 풀리면서 경전의 말씀은 일미라 한 맛이라 경전의 각각의 서로 제각기 다른 맛이 다 한 맛으로 통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귀가 소리를 들을 때에 지, 사마타를 닦는다는 것은 귀가 이제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닦느냐?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소리는 무엇 같아서? 예, 메아리라고 하면 더 정확해. 메아리와 같아서, 메아리. 메아리와 같아서, 메아리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 메아리는 그냥 그림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조건 따라 일어난 실체가 없는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메아리도 산에서 고함을 지르면 고함이라는 조건 따라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다. 소리는 산울림과 같은 메아리와 같다고 알아라. 자, 만약 뜻에 맞는 소리를 듣더라도 무엇과 무엇을 일으키지 않고 탐욕과 애착을 일으키지 않고. 근데 우리 아부 되게 좋아하잖아, 그죠? 뜻에 맞지 않는 소리를 듣더라도 뭐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뜻에 맞는 것도 아니고 맞지 않은 것도 아닌 소리를 듣더라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소리를 듣더라도 무엇을 일으키지 않는다?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것을 지를 닦는다고 한다. 뜻에 맞는 소리를 들어서 탐욕과 애착을 일으키는 게 탐심이에요. 뭐라고요? 탐심, 탐욕이에요. 뜻에 맞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 화나는 마음이 생기면 뭐예요? 예, 진심이에요. 성내, 진심.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게 무엇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탐진치 삼독의 소멸하는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귀에 달콤한 소리는 다 탐욕과 애착을 일으켜요. 일본에는 남자가 운영하는, 남자가 손님을 받는 호빠라는 게 있대요. 호빠. 얘기 들으셨어요? 뭐 한국에도 있겠지만. 근데 일본의 외로운 여자들이 그 호빠 남자들 거기에 푹 빠져들면 막 집문서 날리고 그런대요. 그러면 비결이 뭐냐면, 저도 인터넷으로 봤어요. 거기에 그런 남자들이 운영하는 호빠 같은 데 가는 게 마음이 허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가면 달콤한 목소리로 가슴을 그렇게 녹여준대요. 네? 언니 왜 이제 왔어? 막 이러면서. 나 살 빠졌잖아. 아니 왜? 언니 못 봐서. 막 이러면서. 뭐. 큰일 났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탐욕과 애착을 막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푹 빠져서 집문서 날리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을 일으킨다? 성내는 마음을 일으켜요. 막 누가 막, 야, 이 십장생아, 막 이러고, 이 시베리안 허스키야, 막 이러고, 야, 이 씨, 수박 씨 발라먹어, 막 이러고, 수박에 씨를 발라먹으라는 아주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했을 때, 이 화나는 마음을 다 일어나잖아요. 그때 마치 그 소리를 들을 때 뭐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메아리 같다. 실체가 없는 메아리와 같구나.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소리에 속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무엇을 소리를 들을 때 관을 닦는다고 하는가? 윗바사나 관을 닦는다고 하는가?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하여야 한다.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것은 공하며. 공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공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공하며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근과 성지, 이근은 안, 이, 귀자예요. 귀와 귀로 들리는 대상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성이라고 했죠. 성, 성진이 화합하여 무슨 식이 생긴다? 예, 앞에서 다 설명한 거예요. 이 식이 생기고 이 식으로 무엇이 또 생겨서
의식, 분별하는 의식이 생겨서 강하게 분별이 일어난다. 이로 인하여 일체 번뇌와 모든 선악 등의 법이 있게 되니 따라서 이름하여 무엇이라고 부른다? 들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돌이켜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마음을 가만히 관찰하면 고정된 실체로서의 모습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다 나의 집착이다. 마땅히 알아라. 듣는다는 것과 모든 법은 필경 뭐한 것이다? 공적한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고요한 것이다. 이것을 윗바사나 관을 닦는다고 한다라고 되어있네요. 그렇죠? 예. 자, 코가 냄새를 맡을 때 세 번째 코가 냄새를 맡을 때에 지를 닦는 것은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 냄새는 무엇처럼? 아지랭이처럼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아는 것이다. 냄새를 맡을 때 사실 냄새가 사람의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소개팅을 나갈 때에도 사람이 좋아할 만한 향을 뿌리면 소개팅 성공률이 확실하게 높아진대요. 그래서 이 냄새.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님 그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원빈 같은 사람이 향수 안 뿌리고 가는 거라. 예? 누구 같은 사람이 향수 잔뜩 뿌리고 가봐야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중생들이 보고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킬 정도로 잘생긴 외모를 얻는 것 자체가 전생의 성근 공덕이래요. 전생의 선업의 힘이래요.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출현하실 때 과거 전생에 엄청난 복을 많이 지으셔서 엄청나게 복을 일부러 많이 닦으셔서 그 복의 힘으로 일부러 아주 이 시대에 잘생긴 모습으로 태어나신대요. 잘생긴 모습으로. 부처님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태어나신대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던져요. 부처님은 아름답고 추한 것에 분별이 없으시다는데 그거 다 뻥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름답다 추하다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시는데 잘생긴 외모로 세상에 출현하시냐라고 했더니 이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아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아름답고 추한 것 자체에 부처님은 집착이 없지만 누가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집착하기 때문에 이왕 부처님의 법을 전할 거며 사람들한테 널리 널리 전할 거며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는 게 유리하다 못생긴 얼굴로 태어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기 위해서 일부러 잘생긴 외모로 세상에 중생들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묘하죠? 근데 큰 스님들은 또 그러세요. 그거는 부처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스님들이 수행할 때 너무 잘생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대요. 수행하는데 방해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예, 그래요.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 경전에 화를 많이 내면 태어날 때마다 못생기게 태어난대요. 이제 찔리는 분 계십니까? 신경질을 잘 내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마다 못생긴 외모로 태어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잘생긴 외모로 태어나고 싶으면 첫째, 화를 내지 말아라. 둘째,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려라. 꽃공양 올리면 그걸로 이제 또 아름답게 태어나고 세 번째, 절을 많이 해라.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면 아름다운 상호를 얻는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처님 법당이나 도량 청소를 깨끗이 해라. 부처님의 도량을 깨끗이 청소하면 태어날 때마다 좋은 몸,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너무 잘생기게 태어나면 예, 수행하는데 방해될까 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컥거리죠? 자, 그래요. 그래서 자, 근데 이 향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심리에 엄청난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만약 마음에 드는 좋은 향기를 맡더라도 탐욕과 애착을 일으키지 않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냄새를 맡더라도 성을 내거나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탐진치죠?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들지 않는 것도 아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 향기를 맡더라도 어지러운 상념에 빠지지 않고 일으키지 않으면 이것을 무엇을 닦는다고 한다? 지를 닦는다고 한다.